안녕하세요, 여러분. 평가 안에 출제 코드를 파헤친다. 양승진입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A형 30번의 오해와 진실. 가장 이제 이슈화가 됐던 문제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진실이 정말 뭐고 평가 안에 출제 코드에 맞는 풀이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통해서 푼 풀이가 뭔지를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남은 앞으로 정말 내년 수능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바른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전략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트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하지만 듣다 보면 뭐야 뜨끔뜨끔하는 그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반성의 기회가 결국 여러분들이 남은 우리 고3 커리를 올바르게 타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이슈화가 됐던 문제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역대급 문항이 또 나왔어요. 그죠? 오답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97%.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죠? 이랬던 문제가 이번에 나왔는데, 우리가 특히나, 예비 고3 아이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그 자세가 사실, 아직 평가원에서 우리를 위한 예비 평가 문제를 제공하지 않은 선에서 사실은 굉장한 큰 보물과 같은 문제인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왜 선배들이 30번은 누구나 정수, 격자점의 어떤 개수를 세는 그런 문제를 예상했는데 정작 수능을 열어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자점일 거야. 라는 생각하에 뭐지? 격자점으로 정수겠거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수를 가지고 추론해 봐야겠어. 근데 얼추 뭐야? 비슷한 답이 나왔는데 121, 그지?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지? 그런 오해들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그럼 무엇을 못했기에, 그지? 선생님이 그동안 강조했던 수능 문제는 아무리 어려운 킬러 문제를 하더라도 결국은 일관성 있는 논리를 가지고 푸는 게 결국 수능이거든요. 그 일관성 있는 논리라는 게 다름 아닌 반드시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개념을 근거로 문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읽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문제를 읽으면서 자꾸 묻는 거죠. 선생님이 그것을 그럼 뭘 물어야 돼요? 정답이 뭐라고요? 정관근이라는 3원칙이었어요. 정의를 묻고 그들과의 관계를 묻고 그러면 언제나 근거가 보여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뭔가 전율이 그지? 뿌듯뿌듯하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만 올바른 풀이를 하는데 아무리 어려운 킬러 문제더라도 결국은 이런 논리화에서 아주 간결한 풀이가 뭐야?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읽고 개념을 읽고 그런 기출을 분석해야 되고 좀더 낯선 상황에 대한 그런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실천처럼 연습을 해야 되고 이 삼박자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3이 됐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커리를 타셔야 합니다. 자칫 그냥 누구께 좋대? 그래서 승산하면, 그죠? 내후년의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될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겠죠?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말 이 강의를 지금 이 캐스트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운아예요. 굉장한 행운합니다. 자, 선생님이 단순한 30번 문제를 풀어주니까 올바른 해설을 해주니까가 아니에요. 화면을 넘기면 2011년 11월에 수능이 됐던 가나안 공통 30번. 자, 역대급 문제죠. 97% 넘겼던 문제입니다. 97.3% 오답률을 자랑했던 문제. 수능 역사상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가영과 나영 동시에 나왔던 30번 문제로 등장했던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문제야. 다만 아쉽게도 우리는 지수로 감수를 다루지 않아요. 그죠? 지수로 감수 안 다뤄. 이제는 이과생으로 넘어갔어. 정말 고맙죠.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거 왜요? 아니야, 아니야. 풀진 않아도 돼. 근데 문제 의미는 잘 관찰하시고 읽는 연습은 하셔야 돼. 푸는 건 아니야. 선생님 안풀 거야. 못 풀어. 선생님 지금 뭐야? 나도 문과생이니까. 그죠? 선생님 지금 문과생인 거야. 지금은 문과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와우. T가 1보다 크거나 어떤 실수 T 해야 될 PQ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단서가 우리가 지금 목표로는 가장 최근 동행의 30번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1보다 크거나 어떤 실수라, 분명히 실수라 그랬어. 얘를 만족해야 된대. 당시에 선배들, 2011년도 시행연도로 11년도 11월에 이 수능을 치렀던 많은 선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왔을까? 1보다 커 나왔던 어떤 시설이 2가 성립한대. 근데 T에다 1을 넣었어. 성립을 하더라? 성립을 안 하더라? 어떤 실수니까? 어? 1을 넣었더니 성립을 안 하네? 그러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야, 그럼 T에다 2 넣어야지. 맴매죠. T에다 2를 넣는 순간, T에다 2를 넣는 순간, 이 식은 상당한 뭐예요? 3차, 그지? 복잡한 형태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킬러, 나는 킬러다가 됐던 거예요. 물론 킬러죠. 물론 킬러인데, 그런 논리화에 따라서 킬러가 됐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정확하게는 보셔야 돼. 그러니까 논리가 똑같다는 거죠. 어떤 실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T가 1보다 크나 같은 실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라고 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맥락이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2번, 30번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누구나 예측을 했어요. 30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역시 A, B가 있었어. 흥분했죠? 아이고, 순서쌍이구나. 블루루. 이 아이가 0보다 작고 B가 10보다 크대. 어머, A는 일단 마이너스 1. B는 뭐? 11. 울룰룰루, 그지? 왠지 얼추 비슷한 뭔가가, 그지? 오해, 그지? 일단 오해, 그지? 자, 선생님, 일단,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기존에 3학년들이 예상을 했던 격자점 문제를 냈다면 그 소재는 결국 방금 전에 보여줬던 문제처럼 아마 지수 로그의 함수를 다뤘을 거예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다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 현재 교육 과정이 아닌 거예요. 따라와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평가원이 예비평가를 안 내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한 거야?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야. 대신 내가 가장 우리가 요주의 인물이잖아요. 가장 킬러로 보는 30번 문제를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낼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지? 안내자의 역할이에요. 다만 가수란 말안 쓰니까, 그지? 여기가 뭐로? 소수분으로 바뀌겠지. 그지? 을로 바뀌겠지, 을로, 그지? 그러면 완벽하게 현 교육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지수로그 함수 자체의 그래프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자님은 굉장히, 왜 고3들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일부러? 물론 그런 여파도 있죠. 너희들이 격자점 준비해봐야 수능에서는 허를 찌를 수 있어. 선생님이 누차 했던 얘기거든요. 허를 찌른 거예요. 찔렀는데, 다만 허를 찌르면 그럼, 허를 찔렀으니까 틀려야 되니? 아니죠. 이 문제 풀때한 30분, 40분, 50분 걸려야 되니? 아니죠. 정직하게 읽는 거예요. 이미 기출을 통해서 완벽한 분석을 했다면 이 문제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100분의 1보다, 와, 심상치 않아요. 웬일이니? 100분의 1이 웬일이니? 비범하네요. 그죠? 숫자가 비범해요. 그죠? 평범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뭐지? 하지만 우린 믿죠. 성선설을, 그죠? 그들이 왜 이런 숫자를 선택했는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f(x)라 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의 순서쌍 a, b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영역을 알려. 야, 다시 읽어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정의를 묻고 관계를 묻고 근거를 찾아서 관찰하는 자세로 글을 읽어야 돼요. 성급하게 읽으면 안 돼요. 아, 실수에 대한 영역을 알이구나. 근데 당연히도 그 실수 중에 일단 제한은 있어. A가 일단 음수고 A, B라고 했으니까 좌표 평면에 제발 나타내라며. 그럼 A가 무슨 좌표예요? X 좌표. B가 뭐예요? Y 좌표예요. 0보다 작대요? 10보다 크대요. 영역이에요. 머릿속에 갑자기 마이너스 1, 12를 일단 대입해 봐야지. 맴매. 맴매. 와, 그런데 함수. 왜? 선생님 오타 아니거든. 그지? 뭔 얘기냐면, 딱 봤더니 웬일이니? 왜 9를 곱했어? fx라고 정의하고 fx 왜 9배를 했을까? 8배를 하면 어떻게 되지? 난 9보다 10이 좋은데. 이거 10이면 얼마나 너무 쉬웠나? 아니야. 9가 가장 뭐예요? 아름다워. 성선설이요. 왜 하필이면 9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을까? 그죠? 이 모든 게다 뭐예요? 선생님 그동안 주장해왔던 성선설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이게 살짝 삐끗 나갔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뭐야? 제한된 시간에 간결한 풀이 하기엔 매우 뭐해? 어려워졌을 거예요. 9배를 했어. 왜 그랬을까?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 이야, AB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게 돼. 읽게 돼 있어요. 그죠? 왜? 물으면 되니까. 알고 봤더니 얘랑 이 그래프와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 가수 그래프, 소수 부분 그래프예요. 그죠?
소수부분 그래프를 너가 그릴 수 있느냐. 소수분이 뭔데? 내 동생도 알겠는걸? 우리 엄마 아빠도 아는데? 이런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의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설마? 맞나? 설마? 방정? 맴매? 그지? 오해. 그래프란 얘기야 이거는. 제가 안내하잖아. 그래프라고 안내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프를 그려봐. 근데 ax 더하기 b? 뭐야? a를 모르는데? b도 모르는데? 나 어떻게 그려?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할지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a, b가 물었더니 뭐야? a는 뭐예요? 기울기래요. b는 뭐예요? 절편이래요. 안내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대화하는 거야. 대화를 하면 아 그래? 기울기 a와 그러니까 x좌표가 기울기고 y좌표가 절편이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내가 아 분해 이거는 정해진 그래프일 거 아니야. 나 그릴 수 있는데 걔랑 결국 얘를 그렸을 때 왜 아웃배를 했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영역 아래 속하는 점 a, b에 대해서 그 ab에 대한 영역이 안내가 돼 있을 텐데 그 안에 속에서 너의 무슨 가? 최소값은 뭐뭐이다야. 뭐뭐이다야. 오 심상치 않아. 그치? 굉장한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100을 굳이 끄집어내서 물은 거야. 자 다시 한번 뭐야. 문제의 목적에 대한 관철 중요하다 그랬죠. 결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 설정을 하고 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은 두 가지 오해 포인트가 있어요. 분명히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난 일단 B가 11인 걸 선택해봤어. A가 마이너스 1부터 선택해봤어. 맴매. 첫 번째 맴매. 두 번째 맴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얘가 당연히 뭐예요? 물어야 되잖아.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니? A, B가 좌표 평면상에 지금 점인데 좌표 평면에서 나타난 지금 A, B는 분명히 있잖아. 점이라고. 그죠? 문제 안에 다 있는 거야. 점인데? 어머? 그럼 얘는 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 어디서 많이 안 봤는데 그럼 뭐 한 거야? 학생이 아닌 거지. 마이너스 20,0과 A, B의 뭐야? 차의 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그 거리에 루트를 뺐으니까 거리에 뭐야? 제곱의 최소값이야. 봐야 되거든. 태도의 문제인 거야. 그죠? 선생님이 이 캐스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와 선생님 제가 고3 퀄이 제대로 타서 나 반드시 수능에서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 제 유전자를 바꿔주세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선생님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어떻게 바꾸겠어? 어? 안 돼요. 유전자를 바꿔서 IQ가 한 410 정도 되면 이런 거 막 눈 깜빡할 새 풀고 막 현실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아니야.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태도와 습관에 대한 교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여러분 선배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야. 태도와 습관을 바꾸게 되면 누구든 고3 커리만으로 충분히 수능에서 뭐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야. 읽기의 태도이고 교과서 개념을 읽을 때 문제를 읽을 때 그 태도의 습관이에요. 이 묻는 습관, 정리, 관계, 근거, 정관근이라는 3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찰하려고 드는 이 자세에 대한 교정을 여러분들이 습관화하면 누구든 선생님이 지금 푸는 것처럼 의미 있고 간결하게 막 출제 의도에 정확한 제목이 거잖아. 그치? 평가 안에 출제 코드를 파헤친다라니까요. 파헤쳐봐. 보이거든. 전율이 오르거든요. 성선설이야. 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문제를 풀고 나면. 그래서 선생님 뭐야? 평가 문제를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문제가 뭐야? 가장 평가원스럽다고 선배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이랬을 거야. 첫 번째 오해, 그지? 첫 번째 오해. 오해부터 들어가 볼까? 딱 봤어. 관찰해보면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당연히 A, B랑 점이라고 그랬잖아? A, B도 점, 마이너스 20, 점, 정해진 점, 움직이는 점.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제곱, 울룰룰루. 잘했어? 근데 난 그게 안 보여? 그냥 얘의 최소값인데 제곱수야. 선생님, 나도 관찰했는데, 나 제곱수인데, 나 왠지 얘가 0일 때 최소일 것 같은데, A는 이미 뭐야? 마이너스 20이라고 정했는데, 나 똘똘한데? 맴매, 그지? 맴매. A는 마이너스 20이고, 그때 B만 찾으면 답이 나오겠네? 121, 그지? 나오는 거야. 그지?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뭔 얘기인지 알겠죠? 큰일 나.
아니야. 그런 때려 맞추는 식의 어떤 불의는 근거가 있는 불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마 지금 뜨끔뜨끔하는 선배들 많을 거야, 지금. 나 저랬어. 하지만 시간이 많아서 나중에는 수정을 했어. 양나무 제자라면. 그죠? 그래서 아마 답은 맞췄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야, 아니야. 정상적으로 한번 일단 이젠 아, 그래. 이런 오해들이 충분히 있었던 문제일 수 있구나.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일단 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일단 영역 A콤마 B를 일단 정해진 건 해야지. 이거는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뭐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능력이잖아. 와, 함수 9f 일단 한 점에서 만난다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9fx 사실 와 선생님 이미 우리는 난할수 있어요. 왜냐면 x가 100분의 1보다 커 나왔으니까 왼쪽은 선생님 그리지 않을 거야. 그지? 충분히 가수 그래프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요. 이미 9배를 했잖아. 그러니까 가수 그래프는 0에서 1 사이인데 걔를 9배로 하면 당연히 0에서 어디? 9 사이일 거 아니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우와, 그러네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봐. 9가 여기 있다면 대충 그죠? 그래서 아마 9가 있으면 우리가 냈던 가수 그래프란 정확하게 아마도 그 근거가 일단 1,0이 기준이 될 건데 어쨌거나 9가 있을 때 선생님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10이 있을 거고 아마도 그거에 그제 1이 있을 거고 거기에 뭐야 또 10이니까 또 10분의 1이 있을 거고 아마도 그 사이에 뭐야 또 100분의 1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1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뭐야 먼저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수 그래프는 당연히 이럴 거야. 원래 로그 그래프란 분명히 이런 그래프다. 그죠? 그런데 가수니까 당연히 뭐야. 그래. 얘는 포함을 하고, 그래서 10이 되는 순간 9배를 한, 그지? 울룰룰루, 울룰룰룰루, 그지? 그래서 뭐 하니? 훌룰룰루, 그지? 뻥 뚫린, 그지? 얘가 뭐가 되는 거? 9가 되는 거야. 가수는 선생님, 그리고 나서 다시 얘는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울룰룰루 돼서 다시 뭐야? 얘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 뻥 뚫리고, 마찬가지 100분의 1일 때는 여전히 뭐야? 얘가? 요렇게 돼서 아마도 뭐야 요렇게 증가는 뻥 뚫리는 거지 이게 반복되는 그래서 선생님 그 다음 10와 아마도 100이 어딘가 저기 있는데 칠판이 작네 그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훌루루루루루 올라가는 거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야 아직은 섣부르게 뭐야 내 시험지를 막 옆으로 막 붙이고 그러면 안돼 아직 그지 아직은 모르겠어 어쨌거나 이렇게 정해진 그래프와 그런데 드디어 난 너가 와 AB가 근데 A는 음수야. 그리고 B는 10보다는 크대. 이런 거잖아. 와, 그럼 뭐야? 9가 여기서는 10은 한요 정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10은 한요 정도 있어. 10보다는 크다 그랬어. 10보다 큰 어딘가에 근데 잘 봐봐. 실수라고. 똑같잖아. 11년도 11월 아까 보여줬던 문제랑 동일하잖아. 10보다 큰 실수니까 우리는 아마도 10보다 큰 실수는 무수히 많잖아. 그걸 지금 B라고 아마 여기 어딘가 B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아이들이 뭐하니? 10보다 큰거나 11이 있는데 모르는 거지? 나11 놓고 훌룰룰루 그지? 그러면 또 마음이 아파 그지? 왜? 안타까운 답이 나와? 121. 221? 뭐 이런 거지 그지? 221. 정답이 220인데. 와 선생님 조금만 하면 부분 점수 없나요? 없어. 아니야. 맴매란 얘기야, 그죠? 이 모든 게다 오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는 이 문제에서의 정확한 관찰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수라고 했어.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죠? 다만 이제 이걸 의심할 수는 있지. 왜 하고 마는 종이에 10보다 크다라는 기준을 잡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근거를 잡아낼 때 내가 이거 그림을 엄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엄청나. 100분의 1이 여러분 눈에 보여 잘? 아니야, 굉장히 작은 수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되게 정상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뭐야, 엄밀하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란 말이야. 비율을 딱딱, 선생님 이게 10인데 이것도 10, 잘 그리는데 선생님은? 아니야, 잘 그렸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선택한 게 왜?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10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언가 따져볼 필요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난 알았어, 일단. 비가. 그래요. 10보다 큰 어딘가 절편이 있대. 절편이라 불렀잖아. 근데 얘를 절편으로 갔는데 기울기는 분명히 음수야. 그러니까 분명히 감소하는 어떤 직선이야. 근데 그 직선이 얘를 부악? 근데 얘는 블루루루? 앞으로 그냥 무한해. 앞으로 지금 전진을 계속해야 돼. 선생님 칠판이 길어서 와. 그러면 뭐야? 선생님 수능을 칠판에서 풀어야 돼?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그 근거를 우리는 재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지.
그 근거가 당연히 뭐겠어요. 아마도 울루루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근거가 잘 안 보여요. 선생님 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뭘까? 사실은 100분의 1부터 관찰하라는 거잖아. 관찰하라는 거야. 근데 그 관찰을 하려더니 땡땡뚱 맞은 비를 가지고 하기엔 왜 10보다 크다고 했으면 왜 9배를 했을까? 라는 물음에 우리는 정확한 해답을 찾게 되죠. 왜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잘 모르지만 10이라는 경계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찰해보면 이런 거죠. 그래, 일단 만약에 10은 아니지만 10을 만약에 절편으로 갖는 직선이 이 100분의 1보다 크고 났던 이 정의옥석에서 이 가수 그래프, 이 소수 부분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일단은 뭐야? 누가 봐도 이 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죠? 오. 그럼 얘는 길게 뭐냐면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10이야. 마이너스 1000이야, 1000. 그죠? 그런 거야. 어? 그러네. 그러면 걔보다 살짝 이제 기울기가 뭐예요? 커져. 어. 완만해져. 음수니까. 그리고 다 돼. 오. 어느 순간 너가 되는 순간 아이고 선생님 맴매 왜? 아니야. 그니까 뭐야? 점선이야. 점선. 그지? 너 안 돼요. 이런 거지. 이런 거잖아 지금. 이런 거야. 그래? 그러네. 선생님. 그러니까 얘는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선생님 이거는 와 10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10이니까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0이 된 거야. 와 그거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거잖아 지금. 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네. 그럼 이게 다야?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왜? 그러니까 이제 뭐야? 영역인 거야. 영역으로 A, B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왜 10이라는 기준이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겠어. 왜? 그 다음 선생님 이렇게 하면 벌써 안 돼. 그럼 계속 안 되겠지. 섣부른 거지. 또 오해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뭐야. 와 얘네들 다 적어도 두 개에서 만나니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뻥 뚫린 얘를 지나는 그 순간. 그지? 와? 너 안 만나네? 안 만나네? 근데 얘를 훌룰루 가면 얘는 만나는데? 오 없네. 이게 답이네. 오해. 또 하나의 오해. 그치? 왜? 현실이 그렇다 그랬잖아. 선생님 지금 그랬잖아. 그래서 이 9와 10에 대한 관찰인 거야. 선생님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다. 그치? 왜냐면 봐. 얘하고 얘를 지난다라는 건 이미 기울기가 10분의 1분의 얼마야? 1인 거야. 얘 뭐니?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럼 그 다음 얘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미 마이너스 10인데 가만히 봤더니 이 9라는 게 왜 9니? 알고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0분의 9인 거야. 그리고 9인 거야. 웬일이니? 진실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직선은 얘를 지나게 돼 있어. 이상하니? 마음이 착한 애들 그분들은 이게 직선으로 보여. 직선이야. 선생님 우기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진실인 거잖아.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를 믿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수치에 대한 평가 안에 성선소를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게 직선인 거야. 그랬더니 정말 이 직선 가만히 봤더니 정말 아니대요 이런 거잖아. 그치? 얘를 지나니까 너 안 되는데 왜 한 점?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거든. 너 안 되네? 웬일이니? 이런 거지. 그지? 그러면 그 상황은 그 전에는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되겠어? 와우 그지? 그래서 내가 봤더니 선생님 그러면 그 다음엔 여전히 아마도 이런 직선이 될 거잖아. 이런 직선이 그지? 그죠? 이런 직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오 그래? 그러면 그룰루로 가다가 또 얘를 지날 때가 이제 관건이겠지. 사실은 얘는 직선인데 이 직선도 역시는 기울기가 이제 얼만 거야. 이제 현실에 정신을 차린 거지. 정신을 차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실천해서 문제를 푼다면 내가 미쳤구나. 그래 그림을 내가 미치게 그린 것 같아. 아마도 막 수정하고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건 그건 뭐야? 그거는 안다라는 가정의 풀인 뭐야? 뒷북 풀인 거야. 그지? 충분히 이런 시행착오를 염두에 둔 거야. 그분들께서 그분들 아마도 검토위원분들께서 문제가 나오면 풀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어. 그림은 분명히 겪을 거야. 충분히 그런 시간 한 배까지 돼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와 얘를 지날 때 내가 봤더니 얘는 뭐야? 기울기가 1분의 엄마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정확히 사실은 뭐야? 그림이 이상하잖아. 하지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왜? 너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이게 뭐냐면 어머? 사실은 얘가 9분의 9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 직선이야. 이런 거야. 보이니?
믿기니? 믿어야 돼요, 그죠? 믿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 근거를 지금 잘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니까 사실은 요 근거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 아,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거지. 왜냐면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하고 이상하지만 삼각형 얘 사각형 아니야. 직선이니까. 그지? 닮았단 말이야, 다 비가. 그래서 미루어 계속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선생님, 중요한 건이 구라는 성선설 때문에 바로 이 동글뱅이인 점을 지나면 바로 그 다음 번째 모양, 너의 정확하게 10배가 되는 그 점을 반드시 뭐해? 지나게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오니? 이게 기준인 거야, 기준. 그럼 이 기준이 도대체 뭐에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 왜? 개보다 큰 임의의 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개보다 큰 임의의 비에 대해서 하라 그랬지? 개보다 큰 11? 12. 아니거든. 아니거든.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는 뭐야? 정상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볼게, 그지? 아니, 정상이 아니라, 이 알잖아. 적어도 얘가 직선처럼 보이게, 그지? 우리 이제 뭐야? 살짝 지워볼게. 봐, 선생님, 이제 정신을 차렸어. 야, 관찰해봤더니,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그지? 역시 우리가 원했던 건 정확히 선생님이 어딘지 현실적인 거지. 현실적으로 내가 아마도 여기 10이 있다면, 그지? 여기 9가 있겠지. 여기 9가 있을 거야. 뭐, 현실적으로 그리자. 그러면 분명한 건 아마도 0에서 9까지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그지? 9 곱하기 fx는 그럴 거야. 근데 그때 아마도 선생님이 뭐야? 분명한 건그 다음 점을 이렇게 해서 선생님 여기 뭐 100분의 1부터 찍어볼게. 100분의 1 찍으면 그 다음 얼마가 있겠어? 10분의 1이 있겠지. 그리고 아마도 그 10분의 1이 지날 때는 분명히 아마 여기서 훌로 누를 거야. 근데 얘기했잖아. 그지? 중요한 건 그래 하나 그려봐.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얘가 뭐야? 얘가 10분의 1일 거야? 얘가 10분의 1일 거야. 그 다음 어떻게 그리겠니? 근거가 생기는 거지 이제. 왜? 선생님 얘를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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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되지만 믿어. 믿어야 된다. 그림을 믿는 게 아니라 수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죠? 명확한 거야 이제. 아 그래? 어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네 또. 또 출발할 거야. 그러겠지. 아마 10분의 1도 여기서 출발해서 아마 그러니까 여기 딱 꽂히겠지. 아하 아하 이런 거구나. 이제는 현실성이 있게 되는 거야. 와 그럼 그 다음을 뭐겠니? 아마도 10이 여기 있다면 선생님 10을 좀 높게 그렸다면 좀 더 그랬을 텐데 그지? 어 어쨌거나 울룰룰루 그지? 울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직선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날아와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니? 10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얘가 가면 얘도 또 여기서 아마도 이렇게 되겠지. 울룰룰룰룰루 해서 뻥 뚫리는 뭐 그지? 여기서 다시 증가는 뭐 이런 거야. 와 오 이제 좀 현실감이 있게 됐어.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뭐하니? 선생님 10보다 큰 의미의 빈 거야 이제. 아무 숫자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수니까 분명히. 의미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B를 절편으로 갖는 드디어 이제 관찰하겠지. 아 선생님 난 한 점에서 만나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너 일단 뭐하니? 당첨. 당첨. 어디까지? 룰룰룰룰룰루 점선 이런 거지. 넌 안 돼요 이런 거지. 따라와요? 결정난 거야. 아하 그런 거였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기울기에 대한 B가 정해졌을 때 A에 대한 범주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와요? 우리가 원했던 건 그 A, B에 대한 뭐야? 부등식의 영역이란 말이야. A, B로 이루어진 부등식의 영역을 내가 얻어내야 돼. 근데 끝나지 않았어. 그지? 왜? 그럼 그 다음엔 증가하면 두 점이 돼. 안 돼. 근데 너일 때 후보가 될 것 같아. 너를 지날 때 왜 너는 안 지나니까. 너는 없는 거잖아. 근데 뭐야? 오? 맞아. 선생님 여기서 이걸 지나면 어떻게 해? 근거가 생긴 거잖아 이제. 왜? 너보다 작은 10이 이미 얘를 지나는데 너보다 큰 거가 직선인데 얘를 설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도 직선일 수 있잖아요. 아니거든. 명확한 거죠. 근거가 명확하다는 얘기야. 이야 그러니까 훌루루 된다? 어디까지? 점선이야 이런 거지. 이제는 우리에겐 추론 능력이라는 게 있어. 그지? 추론이 되는 거야 이제. 아 이쯤 됐더니 너를 점선으로 너를 안 돼. 그러다가 너 다시 뭐야? 너 되겠네 이런 거지. 너를 지날 때 말이야. 근데 얘를 지날 때 원래 너보다 작은 놈을 지나는 게 너를 지난다며. 그럼 얘는 반드시 뭐야? 그 전에서 이렇게 될 거야. 한 점에서 만날 거야. 좋았어 이런 거죠. 그지? 그러다가 훌루루루루루 아마도 어디까지? 얘를 딱 지나는 그지? 여기까지가 점선이겠지. 와가 훌루루루루루루루루루 딱 이 사이는 된다는 얘기야.
이야 무수히 많겠지. 무수히 많은데 어 선생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논문 같아 이런 거죠. 아니야. 그래서 지정해 준 거죠. 왜 하고 마는 거 중에 이걸 물었을까? 굉장한 성선설이요. 마이너스 20,0이라는 걸 지정해 준 건 그분들이 뭐 그냥 야 그냥 이런 거네. 아니야. 아니야. 정말 많은 회의를 거칠 거고 회의를 거듭해서 가장 여러분들을 뭐야?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근거 있게 깔끔하고 간결하게 풀 수 있을까? 그 점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마우신 거죠. 아시겠어요? 어떤 논리인지 알겠죠? 어떻게 글을 읽어야지만 이런 풀이가 가능한지 그게 매우 뭐야? 중요한 거라는 거야. 선생님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나온 거죠. 선생님 난 적어도 기울기가 얘가 크니까 기울기가 너하고 너 사이 너하고 너 사이 너하고 너 사이 정리 나가는 거야 그냥. 선생님 이때 기울기가 A인데 그 A가 분명히 뭐라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야 10B겠지. 얘는 그럼 뭐겠어 정확히 마이너스 100B겠지. 아니지 아니지. 아 맞지 얘는 맞지 그지? 정확한 거지. 너분의 B 너분의 너니까. 그럼 얘는 똑같은 거야. 그 A가 기울기라는 게 얘를 지날 때야 이 사이 그지? 여긴 경계 들어가야지. 여기는 경계가 들어가고 여긴 경계를 안 들어가. 그러겠지. 근데 얘 때의 기울기는 또 얼마인 거야? 와 너분의 그지? 너 1만큼 갔을 때 바로 뭐야? B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마찬가지야 그지? 선생님 얘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또 점을 찍을 필요 없잖아. 이게 정해진 거야. 와우 선생님 나는 말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0분의 1이에요. 나는 말이에요? B100이고요 이런 거지. 와우.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그지? B100이 얼마? 9가 되는 거야. 이런 거야. 따라와요?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예측이 되네 그지? 처음에만 지금 뭐야? 처음에만 2점을 지나지 않았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까 선생님이 뭐야? 현실적인 거야 지금. 현실적인 안에서 결국 얘를 선택한 건 이것도 아마도 A는 이러겠지. 아마도 이 A란 그지? 얘를 지나는 건 분명히 마이너스 10분의 B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측된다. 야 이제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분의 B, 마이너스 100분의 B, 마이너스 1000분의 B 안 할 거야 이런 거죠. 그죠? 오른쪽은 경계를 포함할 텐데 이번엔 바로 뭐야? 얘를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뭐야? 이제는 1분의 그지? 마이너스 1분의 바로 B100이 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바로 B100이 9가 되겠죠. 그러니까 10배가 된 게 10분의 1씩 계속 뭐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따라와요? 그런 거야 이제. 이제는 현실이 된 거죠. 와 선생님 따라서 우리는 그런 A콤마B라는 영역 분명히 뭐야? 좌표 평면에 나타내려잖아. 여기서 뭔가를 해결하면 여기 선생님 마이너스 20콤마 여기 어딘가 있는데 미친 거 맞지? 여기는 A콤마B의 영역이 아니야. 그죠? 정확하게 모든 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A콤마B를 판단을 하면 그때는 이제 아마도 그지? 우리가 마이너스 20,0과의 거리의 최소니까 그 근방을 또 그릴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A,B가 이루는 건 결국 A가 분명히 뭐야? 정의역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X, 얘가 Y의 느낌인 거야. 그지? 이 영역인 거야. 그지? 너가 X, 네가 Y, 네가 Y의 느낌. 그지? 따라와요. 그 영역을 우리가 표현해서 와 선생님 따라서 이건 뭐냐면 실제로 그럼 Y가 아마도 그지? 마이너스 100분의 X보단 뭐한 거야? 큰 거지. 이거보단 크거나 같은 거지. 그지? 그지? 마이너스 100을 곱했는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과 바뀌거든. 그래서 부동과 다시 뭐야? Y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위 교환만 해주면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마이너스 얼마? 10분의 X가 되겠죠. 그죠? 자연스러운 거야. 그지? 그래서 와 그러네?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얘도 똑같은 거야. 그지? 아마도 선생님 Y는 아마도 마이너스 X보단 작을 거고. 그지? Y는 마이너스 10분의 그지? 마이너스 10분의 X 그지? 플러스 얼마? 9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뭐 이런 거야. 아 실제로 A,B라는 건 이제는 저런 영역.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울루루일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이런 상황인 거지. 야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여기 와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데 자 그 그림을 그릴 때 아마도 이런 상황이지 선생님이 아마도 이런 형태를 띌 거야. 그지? 이제는 주인공이 이렇게 되겠죠. 그지? A축과 B축에 대해서 X와 Y를 부른다면 하나는 아마도 저 사이니까 영역이 선생님 마이너스 10분의 X보단 분명히 밑이면서 마이너스 100분의 X 와 이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분명한 건 마이너스 10이 어딘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10이 여기 어딘가 있다면 아마도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거 어쨌거나 마이너스 20이 주인공이니까 마이너스 10이 잘 보니까 선생님 너무 크게 잡지 말자.
선생님 마이너스 20이 금방이니까 한 요쯤 되면 마이너스 10을 우리가 잡아봅시다. 그렇지? 그랬더니 결국 마이너스 10, 뭐를? 문제에서 요구했던 중요한 건 영역을 봤더니 마이너스 20, 0이라 그랬어. 그렇지? 그리고 분명한 건 B가 10보다는 뭐하다 그랬어? 크다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은. 그렇지? 얘가 H이고 얘가 B축이라 부른다면 어쨌건 A는 이쪽이고 분명한 건 10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 있겠죠. 선생님 여기를 한번 경계를 10이라고 한번 바라봅시다. 이런 거. 얘보단 위쪽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낸 아마도 저 마이너스 10분의 X란 분명한 건 뭐냐면 10,1이니까 굉장히 뭐야? 완만한 거지? 원점을 지나면서 완만한데 이런 직선일 거야. 이런 직선인데 분명한 건 걔보다는 작으니까 여기는 사실은 점선인 거죠. 그죠? 얘가 점선인 거야. 이거보단 작아. 근데 마이너스 100분의 1X라는 배는 더 갚아. 그지? 더 완만한 근데 얘는 경계를 포함해 뭐 이런 거죠. 이거 사이니까 아마도 뭐야 얘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이 사이가 되겠죠. 이 사이 그지? 아마도 이 영역 그죠? 근데 그때 뭐야 얘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10분의 x니까 y 값이 10일 때 얘가 얼마야? 얘가 바로 마이너스 100인 거야. 따라오겠죠? 그런 거야 지금. 와 그렇구나. 그래? 근데 마이너스 20은 요쯤 있을 거잖아. 그죠? 우리가 냈던 건 마이너스 20, 0은 분명히 여기에 고정돼 있을 거야. 얘로부터 이 거리를 와 그래? 근데 기분이 나빠. 왜? 이게 뭐 하는 거야? 없네? 최저가 문제가 잘못됐네? 성선설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누가 보다 가까운 건 얘인데 얘가 다 뭐야? 열린 구간이야. 점선이란 말이야. 뭐지? 와 그래서 그 다음 걸 봤더니 역시나 너의 법은 y꼴 마이너스 x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야? 얘를 지나는. 그치? 이런 직선은 점선이야. 이런 거지. 얘보다는 작아야 돼. 너보단 아래야. 그래? 근데 너보단 아래인데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근데 그게 뭐였냐면 아까 얘랑 평행한 거잖아. 얘랑 평행한 직선인 거야. 그치? 왜? 바턴을 그대로 이어봤거든. 그치? 너의 기울기를 여기서 그대로 이어받아.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면서 이미 걔는 이미 얼마? 정확하게 뭐야? X가 10일 때 그치? 10콤마 누구를? 10,8을 그지?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10이 준가? 마이너스 20, 얼마를 지나? 11을 지나 그지? 마이너스 20을 넣는 순간 넌 9 더하기 2가 돼서 11보다 약간 큰 그지? 얘를 지나는 이런 지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대 그지? 얘랑 평행하면서 얘를 지나는 그지? 따라 그럼 내 절편은 군 거야. 사실은 Y절편을 구니까 사실은 이런 그래프인 거죠. 와 선생님 알고 봤더니 이런 형태를 따라가는 이 점선인 거예요. 얘랑 평행한 거지 지금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영역이 드디어 뭐하니? 훌룰룰룰룰룰룰룰룰룰 그지? 정해지는 거야. 따라오겠죠. 아 그래서 그게 물론 마이너스 10코만 뭐를 지나? 10을 지나. 어우 선생님 잘못 그래. 요거를 지나는 거야. 요거를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요렇게 되는 그래프인 거야.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야? 이런 반복되는. 그러니까 그 이유로는 계속 뭐야? 얘가 10분의 1씩 줄어들겠지. 안 그려봐도 되겠지. 왜? 마이너스 20명에서 더 줄어드는 것보단 분명히 뭐야? 이 근방이 분명히 이 근방이 뭐야? 가까운 게 있으니까. 누구니?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과의 뭐야? 거리 공식이 되는 거야. 수선의 발.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전 기울기가 정해져서 10분의 1이래. 나 선생님 어우 난 문과생인데도 불구하고 삼각비가 익숙해요. 해도 돼. 그렇지? 삼각비가 익숙하면 그냥 쿡쿡 한 거지. 하지만 현재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나 뭐라고요? 정해진 직선이에요. 그렇죠? 누구라고요? y는 마이너스 10분의 x 플러스 그러니까 10을 곱하면 뭐예요? 10i 그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0i 마이너스 90 이꼴 얼마? 0이라는 직선인 거야. 직선. 그지? 이 직선. 이야, 선생님, 그러네요. 그죠? 점과 직선과의 거리인 거예요. 그거의 제곱.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 선생님 이건 누가 봐도 루트 1에 적으시오. 101, 그지? 분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뭐야? 절대값이니까 110. 와우. 너의 뭐? 제곱, 너의 제곱. 그래서 너의 제곱은 어쨌거나 이건 101분해, 그지? 101분해 110은 11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100은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잘 낸 것 같아. 11의 제곱, 그지? 그래서 완벽하게 뭐야? 피다하키는 얼마임을? 222임을 관찰할 수가 있었던 거야. 와, 아름다운 문제. 너무 잘 냈어. 선생님 지금 뭐하니? 그림 그리는 데만 고생한 거잖아. 뭔가 선택을 하고 뭔가 해서 막 계산을 여러 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뭐가 진실이고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건지 정확하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안내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실. 근데 선생님 운을 띄웠잖아.
그지? 아마도 일단은 관찰력이 안 되는 그런 관찰하는 자에서 정직하게 읽지 않고 이 문제를 아마도 아 제곱식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그지? 어 제곱이야 그래. 일단 a는 마이너스 20이야. 이게 웬일이니 b는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으로 고정된 상황이야 이런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인 상황에서 과연 네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핑크색 그지? 그림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울룰룰루 그지? 내가 마이너스 20이 말이야. 봤더니 결국 한 점에서는 만나야 되는데 야, 한 점에서 만나려 했더니 어쨌거나 b의 제곱이 최소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봤더니 봐라. 바로 얘한 점에서 만들겠는데 그럼. 어머? 그림을 그려보자. 얘 100분의 1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 돼야 돼. 어머? 무슨 소리야? 100분의 1이 마이너스를 갔을 때 이거분의 뭐가 얘가 마이너스 20이 돼야 한다고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야? 그런 x는 굉장히 뭐해? 작겠지. 그지? 우리가 찾아낸 게 선생님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우리가 대하면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고정된 평행한 직선들을 우리를 관찰해 보는 거야. 그때 내가 b값을 뭐야? 찾아서 어떻게든 그 b의 제곱의 뭐를? 최소를 그지?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야 이건 누가 봐도 뭐야? 100분의 1을 곱하면 일단 b는 적어도 10보다는 크다며. 얘보다는 커야 된다고. 근데 밑에 있잖아 지금. 얘가 매우 작으니까. 정의역이 매우 작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치역도 사실은 어쨌거나 뭐야 그 변화가. 기껏해야 뭐야 100분의 1을 할때 100을 곱하면 이거 5분의 1이거든. 택도 없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환눈에 탁 네가 들어와. 왠지 너 같아 이런 거죠. 경계가 들어오거든. 그죠? 안 되잖아. 사이는 안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너무 작거든. 근데 얘를 넣었더니 얘를 지날 때를 봐봐. 10분의 1일 때를 딱 됐더니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라면 얘뭐 10분의 1이라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절편의 차가 얼만 거야? 인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야? 얘를 딱 지나게 돼. 이만큼 가야 되니까 딱 얘를 지나는 거야. 와, 딱이다. 10보다 큰거딱 됐네. 와, 근데 어차피 그 뒤로는 해봐야 클 거야. 맞네. 유레카네, 그지? 와, 선생님. 나얘 찾았어요. 난 이딴 거 뭐야? 이딴 거 선생님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지. 그지? 저리 가!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아유, 가만히 11해지고요. 어우, 근데 뭐야? 뭔가 이상해. 정수로 떨어지는데 왜 굳이 이렇게 물었지? 하지만 뭐야? 하지만 나는 11의 제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지? 왜? 11의 제곱 100을 나누면 되니까. 그지? 얼마니? 221. 그지? 마음이 아픈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큰일 나. 이런,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엉뚱한 풀이가 나올 수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221 나온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아마도 뭔가 넉넉히 풀기보단 제곱이라는 거에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아무래도 단정 지어버린 거지. 최소는 분명히 A가 마이너스 20일 때가 아닐까. 그지? 큰일 납니다. 그지? 영역 문제거든. A가 어디에도 뭐야? 0보다 적은 의미의 정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정수라고 고쳐서 정수를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야, 0보다 작은 거 중에 정수인데, 뭐 정수란 말이 없는데 정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마이너스 1일 때 일단 최소겠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지?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야, 파악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기출분석을 올바르게 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야,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했는데, 내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t에다 1을 넣었더니 조건을 안 만족하니까 하나라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t에다 2를 대입해서 고생한 경험이 뭐야? 여러분, 선배들의 경험이란 말이야.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뭐야? 해법이라는 거죠. 올바르게 내가 분석을 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마도 우리 순에게서 뭐야? 이 문제를 대할 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내년에 그러지 않도록 선생님 뭐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캐스를 준비하고, 준비를 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고3 커리라는 1년 커리를 타서 정말, 선생님, 과거가 어떤, 과거는 잊어. 그지? 과거는 잊어. 과거에 내가 봤던 시험들은 내신 시험이잖아. 내신 시험은 교과서에 딱 범주에 맞게끔만 나오는 그런 내신이 어딨어. 의식 있는 선생님들, 의식은 있지만 그렇게 내면 내신이 구분이 안 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도 돼. 고1, 고2 때는. 고3은 안 됩니다. 고3은 정확한 수능의 논리에 맞게끔 글을 읽어야 되고 문제를 읽는 방식을 태도와 습관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로지 교육과정 내 교과서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올바른 개념, 그리고 뭐를? 올바른 기출 분석. 출제 코드를 정확하게 파셔야 돼요. 선생님처럼. 그리고 파이초도 뭐해? 이렇게 허를 찌르는 낯선 문제가 나면 또 틀리는데, 그래서 그 허를 찌를 수 있는 낯선 문제를 역시나 이런 논리적인 근거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연습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지?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해에 대한 풀이 분명히 알고서 가셔야 되고, 그냥 대충 푼다고 해서 그냥 그냥 풀었구나 이게 아니고, 그지? 굉장히 시대적인 바가 굉장히 크고요. 교묘하잖아. 기존의 문제였다면 절대 개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인데, 사용할 수 있게끔 뭐야, 일종의 길을 열어줬다라는 건 그들이 우연의 일치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16학년도 수능 문제를 통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정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알고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커리를 지금 준비하고 교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곧 오픈이 될 테니까 그때 만나서 정말 제대로 된 바른 공부를 또 선생님이랑 같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스스로 오늘 선생님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스스로 머릿속에 자꾸 복기하는 그런 연습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